좀 더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올해 생각보다 신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테스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뭐 선스틱이랑 쿠션 스프레이 이런 거 제외하고 딱 선크림만 신제품부터 이제 베스트까지 60개 중에 무자차, 파데프리, 톤업, 수분크림 대용, 메이크업 피팅용, 베이지까지 목적별로 딱 6개만 추려서 바로 알려드릴게요.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무기자차 추천템. 아떼 비건 릴리프 무기자차 선크림. 이제 무기자차가 피부에 자극이 덜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무기자차 성분 자체가 이제 흰색 파우더이기 때문에 바르면 막 하얗게 뜨거나 시간 지나면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니까 메이크업 뜨고 이런 단점들이 좀 불편했잖아요. 근데 얘는 그 단점들을 거의 다 수정을 했다. 저는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처음에 짜자마자 제형이 너무 워터리해가지고 좀 유기자차가 배송이 잘못 왔나 싶었어요. 그만큼 묽기 때문에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흡수 후에 백탁도 진짜 거의 없다. 근데 어찌됐건 얘도 무기자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건조해지면서 메이크업이 살짝 뗄 수는 있는데 다른 무기자차에 비해선 양반이다. 그리고 이거 라운드랩 무기자차 얘도 좀 뭔가 촉촉하면서 묽다라는 평들이 있기는 한데 얘는 마무리감 자체가 그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좀 뭔가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. 근데 그 실리콘 성분의 배합을 좀 잘못한 건지 좀 밀리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라운드랩 무기자차는 딱히 추천하지 않고 나는 무기자차를 원래 좀 뽀송하고 살짝 그 뽀해지는 맛에 즐겨 썼다 하시는 분들은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 이게 클래식템이죠. 무기자차의 정석을 찾으신다면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. 두 번째 파데프리용 선크림 추천템.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스킵 톤업 베이지. 일단 톤업이 아니라 파데프리라는 건 어느 정도의 커버력이 필요한데 사실 뭐 잡티 커버나 모공 커버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이거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커버 앤핏 선 얘가 훨씬 좋거든요. 얘는 거의 제형이 비비크림이나 파데 바르는 느낌. 근데 이게 시즌이 되게 중요한 게 파데프리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기 좀 힘든 한여름 시즌에 찾는 거잖아요. 근데 얘가 좀 제형이 두껍고 쫀쫀해. 그래서 살짝 커버력을 낮추더라도 여름에는 이 넘버즈인이 쓰기 좋고 얘랑 제일 많이 비교를 하는 게 이거 마녀공장. 그래서 반반 테스트했을 때 색상이랑 커버력이 어느 정도 비슷했는데 마녀공장이 조금 더 건조함이 빨리 왔어요.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한텐 마녀공장이 좋을 수 있지만 좀 무난하게 두루두루 추천하기엔 넘버즈인이 조금 더 좋았고 또 요즘 이것도 문의들 많아요. 아누아 매트벗 글로우 커버 베이지. 제품 명에도 커버가 들어가 있고 뒤에 설명에도 커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근데 그 커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도가 있잖아요.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. 커버력이 꽤 낮습니다. 그냥 살짝의 톤 보정용 느낌. 세 번째 톤업용 선크림 추천템. 디플레인 썸뮤즈 톤업 앤 코렉팅 선크림. 이제 1세대 톤업 제품들이 하얗게 톤업되는 애들이었고 1.5세대 애들이 좀 뭔가 핑크핑크하게 되는 애들. 그리고 이제 2세대라고 한다면 뭐 웜톤용 베이지랑 쿨톤용 핑크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 거. 근데 얘들 쓰면서 아쉬웠던 게 나는 쿨톤이라 쿨톤용을 썼는데 홍조 피부 위에 핑크 베이스까지 올라가니까 홍조가 뭔가 좀 더 도드라지고 그렇다고 웜톤용을 쓰기엔 홍조는 잡히지만 홍조가 없는 부위는 또 뭔가 좀 칙칙해져. 그래서 굉장히 뭔가 애매했는데 얘는 보라색깔 톤업 크림입니다. 노란색의 보색이 보라색이다. 그래서 이걸 바르면 피부 노란기를 빼주면서 자연스럽고 뭔가 화사하고 안색이 좀 맑아 보이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고 웜쿨 상관없이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톤업 선크림에서 중요한 게 유지시간이잖아요. 바르자마자는 뭔가 뽀용뽀용하고 되게 맑아 보이는데 한 두세 시간 있으면 다시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유지력도 나쁘지 않았다. 네 번째 수분크림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선크림 추천템. 메디힐 수분 UV 컷 선크림. 진짜 이 카테고리가 제일 경쟁 후보가 많고 박 터지고 고르는데 어려웠어요. 진짜 눈 감고 바르면 이게 뭐 선크림인지 수분크림인지 모를 만한 되게 제형 좋은 제품들이 근한 3-4년 사이에 진짜 쏟아지듯 나왔잖아요. 조선미녀 갈아탄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번 콘텐츠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하다가 다시 얘로 갈아탔어요. 수분감 자체는 조선미녀가 살짝 더 있는 것 같은데 피부 위에 그 남는 뭐랄까 제형감 잔여감 자체가 얘가 훨씬 뭔가 적고 깔끔했어. 그리고 수분 유지력도 뭔가 살짝 더 긴 느낌이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얘한테는 없는 스웨트프루프 임상을 얘는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스웨트프루프랑 워터프루프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워터프루프는 뭐 물놀이나 비 올 때처럼 밖에서 물이 들어올 때 튕겨내는 게 이제 워터프루프고 스웨트프루프는 선크림 안쪽에서 물이 나갈 때 즉 땀이 날 때 그때 안 지워지는 게 스웨트프루프인데 얘는 그래서 여름에 좀 더 쓰기 좋을 것 같아요. 대신에 그만큼 세정은 꼼꼼하게 해야 되고 나는 뭐 이 정도까지의 많은 수분감은 필요 없다 훨씬 더 좀 가벼운 수분감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닥터지의 레드블레미쉬 수링 업선. 원래 닥터지에서 제일 유명한 게 그린마일드 업선이랑 브라이트닝 업선인데 전 걔들보다 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
그래서 지성이신 분들,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기가 조금 더 부담 없을 수도 있고, 조선민요랑 메디힐 얘들의 수분감이야 뭐 한 90에서 100 정도라면 라운드랩 자작나무가 한 80 정도고 얘는 한 40 정도. 다섯 번째, 메이크업 피팅용 선크림 추천템.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덤 콜라겐 에센스 선크림. 이 앞에서 추천했던 수분크림 대신 발라도 되는 애들, 얘들만 잘 발라도 사실 메이크업이 잘 먹기는 하는데, 얘는 뭔가 좀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피부 결을 매끈하게 좀 세팅해주고, 살짝 그 쫀쫀한 마무리감으로 메이크업을 좀 찰싹 붙여주는 느낌. 거기에 약간의 예쁜 광채까지 더해져가지고 메이크업이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물론 이제 요거 앞에 스킨케어를 어떻게 깔아놓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결과치는 다를 수 있다. 그리고 이거 에스쁘아 선세럼, 얘도 메이크업 붙이는데 되게 좋다는 평들이 많은데, 개인적으로 이걸 쓰니까 선크림만큼 많이 바르기엔 진짜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막 확 씌워지는 느낌이라 약간 지성이신 분들이나 트러블 있으신 분들은 답답함을 좀 느낄 수도 있어요. 여섯 번째, 호불호 없는 베이직한 선크림 추천템. 피지오겔 레드수딩 시카빌런스 포어 솔루션 선스크린. 나는 이미 스킨케어 단계에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로 딱 적절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춰놨어. 여기 위에다가 이제 수분감 많은 애들을 덧바르자고 하자니 조금 뭔가 무거워질 것 같고, 무자차를 바르자니 건조해질 것 같고, 그냥 딱 뭔가 투명하면서 깔끔하고 담백한 느낌의 마무리감을 가진 진짜 딱 오리지널 선크림 제형을 찾는다 하시면 이게 최고입니다.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약간 그 육각형 인재처럼 모든 항목이 85에서 90을 이렇게 싹 그냥 평균을 찍는, 어느 항목 하나 뭐 1등을 하거나 100점을 딱 찍거나 이런 건 없지만 되게 무난무난하게 깔끔하게 쓰기 좋다. 제가 뭐 자료 화면을 따로 넣진 않았지만 얼굴에도 발라보고 막 이렇게도 열심히 여기저기 테스트해보면서 60개 중에 고른 최종 선크림 픽들 소개를 해드렸고요. 진짜 하면서 느낀 게 매년 해가 갈수록 한국 선크림 그 제조 기술력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. 내년에 또 얼마나 더 좋은 선크림들이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. 또 봐요.